안녕하십니까.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 이유진입니다. 단계평가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. 1. 단계평가는 연구과제의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위해서 진행되는 평가로 해당 단계의 실적 및 다음 단계의 수행계획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. 2. 성과목표에 따른 실적평가인 정량평가 20%,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,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, 연구 기대 효과에 대한 충족도 등 정성적 평가 80%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. 3.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, 중단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과제가 최종 중단될 경우 감점 및 제재 조치 등의 페널티가 부여됩니다. 넷. 평가 시작 전 연차 계획서 및 단계 보고서 등의 평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5. 실적 및 다음 연차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제별로 연구 기간 등의 변경 사항, 유사 중복 내용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작성이 필요합니다. 6. 평가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의 개인 활용을 금지하여 주시고 유출 및 평가 보안에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단계 평가의 경우 먼저 서면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더 보안 및 유출 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기한 내에 평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단계 평가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